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게 잘 되라고 뭐 나무르고 욕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 찬아를 맡아 키우고 있으니 공부 또한 노부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영 썰렁하고 찬아는 찬아대로 풀이 죽어있다. 할아버지가 야속한가 보다. 아,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자랄게. 오래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했으면. 그날 오후 아유 이제 또 저녁 반찬거리 개로 가야 되겠다. 나는 저도 같이 가요. 아, 네가 갈 수 있어? 네. 야 이놈아. 쪼르르 달려오는 사나. 오니까. 냉전은 싱겁게 끝이 났다. 갔다 올게요. 할아버지는 사나를 위해 길을 내주신다. 나 다니는 데만 다녀. 네. 재밌어, 재밌어. 온통 푸른 잎들 속에서 더덕을 찾는 할아버지. 더덕 싹 뽑고 캐는 거지 뭐. 야, 하나야. 여기 있습니다. 오, 완전 커. 우와, 크죠? 어? 크죠? 산골에서 손자를 키우면서 할아버지는 사나가 행여 다칠까 마루 아래에도 내려놓지 못하게 했단다. 그렇게 가슴 졸이며 키운 아이. 아, 아니 찍었다. 어느덧 이렇게 야무진 아이로 자랐다. 어? 이야, 크네요. 이건 좀 먹을만하네. 더덕 냄새. 향기로워. 여기로 와? 여기. 빨리 와, 괜찮아. 이걸로 비결을 파라고. 여기 찍지 마, 고기만 잡아 당겨. 됐다! 이제. 한참을 씨름 끝에 나온 더덕은 사나만큼이나 작고 이쁘다. 우와. 됐어요. 신봤다. 간삼이야? 아니요. 그럼. 도라 더덕. 어, 산삼 캐는 사람은 신만이잖아요. 그래. 할아버지는 더덕 캐니까 덕만이네요. 그래. 덕만이다. 덕만이 할아버지와 덕만이 손자. 그들이 사는 소탱이골에 여름밤이 찾아온다. 산에 오니 당장 불편한 건 할머니다. 아랫마을에 며칠 있었을 뿐인데 어두침침한 부엌이 더 답답해 보인다. 밥 먹을 거야? 네? 밥 먹어? 아, 좋지. 할아버지! 밥 준비 좀 주세요. 그래도 며칠 만에 모인 가족. 어느새 밥솥엔 따뜻한 밥까지 지어놓으셨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나를 보자 또 장난기가 발동한다. 쟤 밥 조금만 주지. 밥을 주소. 왜 밥을 할아버지. 왜? 이게 조금 줘. 눈치는 솜씨가 대단하다. 더덕 초밥. 이름하여 더덕 초밥. 더덕 초밥. 오늘의 레시피 더덕 초밥. 아니, 더덕 초밥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다. 산골 외딴 집에 살면서 아는 것도 많은 사나다.